자, 지원이 복화 2회 13이고요.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아, 너의 지금 기분은 어떠니? 그런 거 같은 거. 오케이. 잠깐만요. 혹시 셔플 걸려있나 좀 보고요. 어? 안 보인다. 셔플 걸려있었네요. 자,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묻는 표현이네요. How do you? How do you? 맞나? Feel. 발음하기 어려워요. Beer. How do you feel? I feel. Feel이 뭔데? Feel이. I feel. I pick. How? 그다음 뭐? Many. How many? How do you burn? 써봐. 안 보이는데요? 아, 안 켜져 있나요? 아, 다시 켜졌어요. F E E L.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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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feel? How you feel? 네, how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아니고 how do you feel? 아니고 how. How do you feel? 아, how do you feel? 아, feel. Feel 맞잖아요.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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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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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지 않는데요. 푸 할 때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푸 해야 되는데요. Feel. 아, 침켜.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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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어쨌든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Feel이 아니고 feel.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잘하고 있거든요. 한번 녹음기로 들어보시는가요? Feel 뜻이 뭐예요? 아, 맞다. 느낌. 그래요? 네.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아, 느끼다. 얘 안 보여요, 얘. 보여요. 얘 무슨 뜻인데? 하다라는 뜻.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모든 무슨 씨의 뭐? 하다 씨의 대장. 얘 어디 있다가 튀어나왔을까?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 You feel. You feel. 이건 뭔 뜻일까? 너는 너는 느끼니? 아, 그래? 그러면 do you feel? 아, 아니지. 너는 느끼다. 네가 느낀다. 네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겠지. 네. 누가? 누가? 네가 다 feel한다. 그럼 이거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누가다. 그래. 누가? 네가 다 feel. 네가 느낀다. You feel. 내가 느낀다. I feel. I feel. 그럼 feel은 뜻이 뭐고? feel은 느끼다. 그럼 무슨 시고? 하다 시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돼야 돼? 영념시.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뭔데? 세 가지 방법이요? 하다 시. 순서대로 얘기해 줄래? 비동사, 사상시, 양념시. 그러면 I feel이다, you feel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하다시. feel은 하다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how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how는 몇 가지 뜻? how요? 어떤, 어떻게. 그렇지. 어떤, 어떻게 라는 뜻이고. 무슨 클럽에 가입돼 있는 애야, 얘? 무슨 클럽이었을까? 아, 여섯 가지 질문. 그렇죠. 클럽 가입자죠.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더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렇죠. 언제는 뭐였지? When. When. 어디는? Where. 오, where. 누구는? Who. Who. 어느 정도 기억은 해? 무엇? 아, what. What. 어떤, 어떻게? How, who. How. 어떻게, how. 왜? Why. 클럽 가입자죠. 와, 그래도 이번에 다 맞췄다. 오, 와우, 똑똑한데. 선생님 전번에 한번 빡세게 했는데 그 이후로 딱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how do you feel 했듯이 단어로 보면 how, 어떤, do you feel, 네가 느끼니. 그래서 네가 어떤 상태의 기분이 드니라고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분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How do you feel? I'm sad. I feel sad. Why? 아, why do you feel sad? 저번 옛날에 체험학습 1학기 때 갔는데 진짜 기대했는데 진짜 재미없어가지고 했는데 내일도 가거든요? 내일도 아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도 하고. 그거는 슬픈 게 아니고 걱정하는 거지. 근데 또 기분 나또 이미 미 근데 좀 기분 나빠요. 그때 1학기 때문에 지금 좀 기분 나빠요. 왜? 그때 1학기 때 진짜 기대하고 갔는데 신망이 너무 캬서. 그건 슬픈 게 아니고 갔다 왔는데 또 실망이면 그때는 슬픈 거고요. 지금은 걱정되는 거겠죠. 네, 지금도 이미 슬퍼요. 어차피 안 가면 또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기분이 드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 you feel? Feel. Feel. How do you feel? How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you feel? How do you? How feel? How do you? How do you feel? Feel.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피읍 소리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피읍 소리야. 피읍이야. 피읍. 피읍 해봐. 피읍. 피읍이 아니고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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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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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Feel. 계속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 네가 내는 소리는 얘가 내는 소리고. 이건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야. How do you feel? 너는 껍질을 어떻게 벗기냐고 묻고 있어 계속해서. 아니에요. 너 껍질을 어떻게 벗겨?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지. How are you가 뭔데? Do you?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I got. 얘를 똑바로 하라 그러면 얘가 이상해져. I do you 이러고 있어. I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feel?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네요. I feel sad. I feel sad. I feel sad. 오케이. 이렇게 맞춰서 하자. You는 I를 맡겼고 두가 들어갔고 sad. 오케이. Okay. sad. sad의 뜻은 슬픈.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 시고. 아. 아, 어떤 시 팁? 어떤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그렇죠. 어떤이란 뜻도 당연히 어떤 시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어떤이 뭐였더라? 어떤이요? 왜? 어디야? 아하, who. 아, 누구야? How요. 아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거꾸로 가보자. 거꾸로. 누군가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 I feel sad. 그럼 누가 다 묶어주세요. 누가? 내가. 다. 슬프다. 네? 다. 내가 다. 느낀다. 이러고 이제 영어스럽게 하면 이 부분이 느낀. 누가다고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 여기서 I am feel sad 이러고 있구나. 아, 뭐였지? 아, 하다시 사용. 하다시는 사용될 때 두가 들어가, 두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두야! 그러니까, 숨어 있던, 이 대답 듣고 싶어.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아, 그러면. sad의 뜻이 뭐니까? 슬픔.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게. How가 되면 되고요. I feel은 나는 느낀다인데 여기에 너는 느끼니? 라는 의미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숨어있던 두가 오고 I는 you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
feel이 오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건 아니죠. This, this. 시간을 거꾸로 되감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가 뭐라고 대답했더니 How do you 누군가가 feel? 뭐라고 대답을 했더니 뭐지? I feel sad 라고 했더니 sad. 물어보는 사람은 뭐라고 물어봤겠다 이 대답 듣고 싶었다면 How do you feel? feel? 어? I feel sad. I feel sad. 자, 그래서 기분 묻는 표현 계속 나옵니다.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나는 배가 고픈 기분이 들어. I feel hungry. I feel hungry 써 볼까요? H 맞고 헝그리 오랜만에 써가지고 헷갈린다. NG 아 아니지 아 H A NG G 아 마지막이 뭐였지? 오케이, 헝그리 틀렸으니까 이따 열 번 쓰기 하시고요. 아, 네. 오케이. 헝그리 어떻게 쓰지? 아, 깜빡하고 헝. 있어. 헝. 그얼. 그얼. 리. 아, 리. 아, 헝그리 하도 안 쓴지 오래돼서 헷갈린다. 헝. 헝. 헝그. 헝그. 어리. 어리. 헝그리. 헝그리. 헝그리 뜻은? 배고픈. 무슨 시? 하다 시. 아 그래요?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How? How? Feel you? How do you feel? 뭐 더 할 말 있어요? 말을 덜 끝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배고픈 기분이 들어. I feel hungry. I feel hungry. I feel hungry. Okay,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Okay, 입으로 익히는 게 덜 돼 있으니까 자꾸 더듬더듬 하죠. How do you feel?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는데. How do you feel? How do you? How many? 개수 묻고 싶어요? 자꾸 왜 how many가 나옵니까? 아, how many가 익숙해졌어요, 입에. 태도 붙였었어요. 난 졸린 기분이 들어. I'm, do you sad? I am, do you? 아, I'm, 아, 처음 붙여요. I feel sleepy. Sleepy, 써볼까요? S-A. S-A. 아, S-L. P-P-Y. 슬피야 슬피? 아니요. 아 이거다. 슬피. 슬피구나. 졸린 슬피. 아니요? 너 연습 지금 두 개째야. 아 그럴까? 헝그리 열 번 써야 되고. 아 아니. 아 헷갈려. 아니지 이게 아닌가? 아! S-E-L-P-P-Y S-E-L-P-P-Y P-P-Y. 셀피구나 셀피 스에 셀피 아 그냥 셀피 아 그냥 SLP 슬리피 아 슬리피 그냥 PP만 계속 안 했으면 됐겠네 오케이 슬리피 뜻은 졸린 무슨 시 하다 시 아 그렇구나 졸린 어떤 시요 네가 지금 졸린이라고 뜻을 말아놓고 하다시라고 말하는 게 실수가 아니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고 아니에요 실수 맞아요 실수예요? 실수도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예 난 졸린 기분 든다 How feel sleepy 아 아니씨 I feel sleepy 너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을 덜 하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I feel sleepy. How do you? I feel sleepy. I feel sleepy. I feel sleepy. Okay. Okay. 너 기분 어때? How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I feel angry. Angry야? 써보자. Angry. Angry. 써볼까? A N G A G L 아니 G부터 R Y. 어이구 이것도 열 번 쓸 뻔했네. 이걸 기억한다고요. 다행이네요. 너 헝그리하고 앵그리하고 헷갈리니까 아까 헝그리 쓰라니까 자꾸 H-A-N-G 이러고 있지. 헹그리냐 헹그리. 헝그리지. 아 헝그리 어려운 건 뭐 어떡해요. 예 어려 헝그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네가 연습을 덜 했다는 생각은 아니요 오늘 아니십니까? 열심히 해왔거든요. 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도 하우 미니가 익숙해졌어요 갑자기. 갑자기 하지도 않는 게 익숙해졌어요. 뭐 뭐라도 익숙해졌으니 다행이네요. Angry 뜻은 하다. 무슨 씨? 하다 씨야. 하다 씨가 아니지. 어떤 사람? 하단 사람. 무슨 씨? 어떤 씨?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How? How? How do you feel? Do you feel? How do you feel? Are you feel이 아니고 do you feel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How are you feel 하면 안 돼요. 아. Where how do you feel 해요? Where how do you feel 이라고 해야 되나요? Where how are you feel이 아니고 where how do you feel 해야 되냐고요. 왜일까요? 저도 영어 만든 사람이 알겠죠. Feel이 하다시니까. 아! 까먹고 있었다.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쓰고 있습니까? 하다시 쓰고 있습니까? 비동사 아 하다시요. 그러니까 are you feel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대화. 너는 기분이 어때? How many? 아하하 아씨 개수가 궁금하죠. 아 오케이 저 마음의 개수가. How 궁금...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마지막 어렵던데. 오케이 나 목마른 기분이 들어. I feel sleepy. 아 sleep thirsty. Thirsty. 아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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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하나도 안 물고 있어요.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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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T H I S Y. TH 와 완벽하다. 아 맞을까? This 뭐야? This eat. This eat야? This eat? 아니요. This eat. This eat. This eat. This eat. This eat. 아우 발음하기 너무 어렵다. 여기는 혀를 살짝 물어야 되고 얘는 이 한테 상태에서 쓰 해야 되니까 this the. 여기 다시 혀를 살짝 물어야 되니까 this eat. The seat. 자, 따라해보세요. The seat. 이게 목마른 이군요. 오케이, 그러면 열 번 쓰기 해야 될 거 세 개네. 아, 근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Sir. Sir. T. T. 아, 너무 어렵네 이거. Thirsty. Thirsty. 이걸 어떻게 맞추지?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어떻게 맞춰? 너 꼭까지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네 이건 뭐게? 사이드요. 그럼 얘 무슨 소리나? 얼이요. 얼 소리 나겠죠? 얼 얼 얼 얘 무슨 소리 날까? 얼 얼 그럼 그 앞에 TH 있으니까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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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sir 소리 나네 sir 그 다음에 뒤에다가 스티만 붙여주면 되는데 thirsty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네 thirsty 뜻은? 목마른. 오케이 무슨 씨? 하다 씨. 아 어떤 씨요 어떤 씨? 아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하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네 너 하다 씨를 계속 이상하지? 그래서 열 번 써야 될 건 뭐죠? 아 thirsty. thirsty 하고 또? 없어요. 와 딱 봐 몇 대 맞을까? 어, 양심이 있나 없나? 어? 양심 있어요. Hungry. Hungry. 또 없어요. 왜? Sleepy. Sleepy?
아, 슬리피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아니요. 일단 그거 열 번 쓰기. 아... 일단 한 번 쓰기 해오세요. 제대로 써오는지 봅시다. 한 번씩 일단 써오세요. 어, 귀찮아. 귀찮죠, 그쵸? 네. 귀찮은 짓을 왜 했어요? 아니, 제대로...